아이, 뒤로서 하나도 안 보이네. 안에서 바깥으로. 어? 또? 형, 이게 레플이라 그런지 가스 반동 때문에 떨어져 버렸어요. 애플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쓰는 가스압이 높으니까. 이건 뭐예요? 오, 이거 비싼 거예요. 아... 요즘 렌즈는 UV 접착제를 이용해서 많이 접착을 하거든. UV 접착제는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접착하는 재질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내가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설명해 줄게. 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걸 사용할 거야. 요거는 점성은 미디엄이고 금속이나 유리면에 접착을 하는데 사용하지. 중요한 건 경화 파장이야. 여기 보면 380에서 405 나노미터라고 있지. 전에 야시경 할 때 빛의 파장 내가 얘기해 줬었지? 아, 기억나요. 특정 파장대에서만 경화가 되는 거라 그 파장에 맞는 전용 LED 라이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준비했지. 좀 없어 보이게 생겼는데? 아, 내가 쓰는 장비는 좀 크고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자, 요거는 내가 쓰는 장비인데 이 안에 UV 접착제를 넣고 사용하는 일종의 디스펜서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사기로 사용해도 돼. 렌즈를 내가 붙여줄게. 이게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배터리가 죽었어. 모든 본드는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 번째 작업은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선 아세톤으로 접착할 곳에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고 렌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렌즈를 조립을 한 다음 접착할 면에 살짝만 묻혀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스며들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파장에 맞는 UV 라이트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면 돼. 한 10초 정도 비추면 살짝 경화가 진행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접이 됐으면 일단 아세톤으로 1차적으로 렌즈를 좀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 이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제거가 안 돼. 그리고 가접이 됐으면 이제는 꼼꼼하게 발라서 접착을 하면 돼.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묘하게 어려운데? 조금 요령이 필요하지. 그리고 UV 라이트에 빛이 닿는 곳만 경화가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곳에 사용해야 돼. 아, 렌즈는 빛이 통하니까 렌즈에 쓰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UV 라이트는 자외선이니까 눈에 직접 비추거나 피부에 오래 닿으면 절대 안 돼. 닿은 것 같은데? 어, 그럼 한번 밀어봐도 돼요? 당연하지. 어? 완전 튼튼한데? 당연하지. 실물 광학 장비 만들 때 쓰는 건데. 어? 또? 이거 제가 저번에 떨어져서 붙였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해야지. 이게 뭐예요? 토끼 코크? 아, 이거 완전히 굳으면 정말 딱딱한 고무 같은 느낌인데 홈 같은 걸 메꾸거나 아니면 고무 같은 걸 접착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쓰는 거 알려줄게.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탈지부터 먼저 작업해야 돼. 탈지가 끝났으면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소량을 묻혀서, 이건 끈적한 고무 같거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펴주면 돼. 그리고 얘를 붙여주면 돼. 그리고 이건 하루 정도 지나야 사용할 수 있어. 아, 그럼 바로 사용은 못 하겠네요. 근데 30분 정도면 가경화가 이루어지니까 뭐 전원 켜두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오! 또? 자꾸 뭐가 떨어지고 부러지네요. 잘 좀 써. 이건 에폭시로 붙이면 되겠다.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건 단순 접착용이 아니라 내충격용으로 주로 사용해. 아, 사격 반동 같은 거요? 그렇지. 광학 장비나 레이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CB 회로라든지 결합되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정할 때 사용해. 그럼 붙여주세요. 에폭시는 1:1로 섞어서 사용해야 돼. 주재인 레진에 경화제를 섞는 거지. 경화제를 많이 넣으면 더 빨리 굳기나 하는데 그만큼 레진 비율이 떨어져서 원래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정확히 지켜야 돼. 저울로 재고 그래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고 대충 비슷한 크기로 짜서 사용하면 돼.
이렇게 레진이랑 같은 비율로 1:1로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진을 섞었는데 이거는 경화 시간이 가경화가 30분, 완전경화가 24분이 걸리니까 뭐 편하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먼저 마찬가지로 탈지 작업부터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접착면에 호량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접착할 때 옆에 삐져나오니까 조금씩만 발라야 돼. 이렇게 접착을 한 다음에 삐져나온 부분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세톤을 쓰면 에폭시가 닦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세톤으로 깨끗하게 닦으면 돼. 자, 다 됐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여기서 하루 동안 기다리라고? 어? Here's Johnny. 아유, 중요한 칼파가 떨어졌어요. 예, 네, 경찰서죠? 야, 오늘 몇 개를 해먹는 거야 도대체? 이거 록타이트 401로 붙였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안 떨어져요? 401 대신에 480을 쓰면 돼. 이게 색상이 검정이라 총 부품이 검은색일 때 표시가 안 나게 잘 붙일 수가 있어. 그리고 401보다 훨씬 튼튼해. 그럼 이거 홈쇼핑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잡아뜯고 이래도 절대 안 뜯어지는 거예요? 홈쇼핑 광고는 솔직히 좀 과장이 된 거고 모든 접착제가 맞는 건 아니야. 이게 401보다 튼튼하다고는 해도 접착 면적이 적으면 부러지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아무 재질이나 다 붙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의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뭐 알루미늄, 스틸 같은 경우는 다 잘 붙어. 대신 PP 같은 겉면이 미끄럽고 잘 늘어날 것 같은 재질은 붙진 않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이건 검은색 색소가 들어있어서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줘야 돼. 그리고 경화 시간이 401보다 좀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작업을 실수하거나 이런 부담 없이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칼라 파트와 아웃바렐 같이 서로 다른 재질에 부착을 할 때는 한 번에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일정 양을 바른 다음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면 깔끔하게 접착이 돼. 그리고 접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잠시 기다리면 되겠지. 이 제품이 경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굳고 나면 상당히 튼튼하게 접착이 돼. 그리고 에임 포인트에서도 이거 사용한다. 오. 어느 정도 경화가 진행이 되었으면 아세톤으로 겉에 묻어 있는 지저분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에어소프트건 하는데 다 쓸 수 있어. 아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고 싶은데 얼마 드려야 돼요? 에이, 나도. 아, 진짜? 책상에 놔두라고.